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 위치한 티베트 지역에 최근 불교 승려 62명을 포함해 20만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무슬림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위대한 역사적 회심의 사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티베트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의 여파로 티베트 사람들은 전에 없던 비극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했고 함께 생활하던 마을 주민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7.8의 지진은 8천여 명의 사망자를 만들었고 마을의 집들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이처럼 악몽의 시간을 보내던 티베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집들을 함께 수리해줬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들을 치료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자 티베트인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지 스님 한 분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그를 따라 다른 62명의 스님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님들이 개종하고 나서자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고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약 20만 명의 개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주지 스님은 티베트에서 목사님이 되었으며 그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처했을 때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종교인도 볼 수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